정부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 대표가 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직원 횡령 등 사고가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 등과 TF를 꾸리고 내부 통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로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대표이사의 범위에는 CEO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장도 포함됩니다.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